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서울지방우정청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된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과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고, 작년에 필기시험을 두 문제 차이로 불합격을 하였으며, 올해는 정말 되고 싶다는 생각에 공고가 난 후 한 달 정도 인수인계를 하고 직장을 관두고 게리지 공부에만 전념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무직에서 5년가량 근무를 하면서 서류 업무 진행을 위해서 우체국에 자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고에 앉아 계신 분이 게리지 공무원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게리지 공무원은 이렇게 대면으로 고객에게 업무를 처리를 해드리고 사무 업무도 겸업을 한다는 데에서 제가 정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독학하는 습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게리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학습보다는 독학을 통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굳이 1타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두 문제 차이로 불합격을 하고 유상통이 합격자분들도 많고 커트라인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번 믿고 유상통을 가입을 해보자 해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특히 그 저희 유상통에 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강의나 서비스가 혹시 있으시나요? 저는 그 빠른 서비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전에 시험 범위를 올려주시는데 유상통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올라오고 일주일 만에 책을 교부를 해서 수험생들에게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 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그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우금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험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매번 오전에 스터디 카페로 출근을 한다고 생각하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부하실 때 과목별 학습 방법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사부터 공부를 했었는데요. 김종우 선생님께서 농담도 많이 하시고 텐션도 많이 올려주시게끔 강의를 해주셨어서 저 또한 오전에 텐션을 올려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편이랑 금융, 보험 순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벼운 것에서부터 무거운 순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9시 정도에 위드유스 라이브 특강을 듣고 자기 전에 보험 상품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자곤 했었습니다. 혹시 도끼쌤 중에 유행어나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졸고 있을 때쯤 언니 졸고 있지 하면서 앞으로 얼굴을 아니 저 누님 잔다 깨우지 아 사람들이 진짜 아 누나 자는데 왜 안 깨워 누나 일어나요 일어나 누님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 깜짝 놀라서 잠을 깨곤 했었습니다. 아 아우 아우 혹시 이제 나만의 합격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와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1타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빨리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면접 특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후기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합격자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그제서야 아 내가 필기시험을 합격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합격 기운도 얻을 수 있었고 임찬수 교수님의 재미있는 면접 특강을 통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인혁 선생님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 오인혁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밝은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에도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임한다면
우수까지 노려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 혹시 최혜쌤이 있다 네. 하시면 이제 최혜쌤께도 이제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 유상통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수험 생활을 하면서 단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응원 메시지나 영상 같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저 또한 유상통과 선생님들께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유수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드 유수에서 유수쌤께서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이 문제를 못 풀었다거나 틀렸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틀렸을지 머리 쳐박아야 돼요. 지금 틀리는 건 괜찮아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한 문제 틀렸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근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아우, 상상하기도 싫다, 그죠? 그럴 때마다 저는 자극을 받고 이런 부분을 왜 몰랐을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리지를 준비하시려고 좀 약간 망설이는 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수험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합격이라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믿고 유상통을 믿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리직 합격은 유상통입니다. 와!